하는 게 있는데 양식에서는 이 둑셀이 많이 나가요. 그래서 특히 후레쉬 양송이는 바로 이내 쓸면 향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썰어서 작은 사각으로 썰어가지고 이거를 오래오래 물기 없이 볶아주면 또 다른 맛과 향이 나며 뽀득뽀득해져요. 이런 거를 머시름 둑셀. 그래서 이런 거를 스테이크 가니쉬나 또는 윌링턴 스테이크를 같은 거 만들 때 스테이크 색을 난 다음에 국에 넣어가지고 같이 구워주죠.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다 버터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. 왜냐면 너무 기름지면 안 되니까. 이렇게 계속 볶아주는 겁니다. 오랫동안. 예. 자, 이제 키드니 비스, 우리말로만 강낭콩 수프를 좀 미쳐보겠습니다. 왜냐면 가을에 이미 여름에 끝날 무렵에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양파, 대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배추를 약간 넣어주면 시원합니다. 이 수프의 특성은 밀가루를 안 넣, 볶아 넣지 않아도 콩 자체가 전부 스타치가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. 물론 돼지 크기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넣을 수 있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. 가서 넣고 여기에다가 치킨 스톡 그 다음에 우유 열 개씩은 넣고서 나중에 갈 때 빼야 됩니다.